외관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우론의 그 우르상크스의 탑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는 공기청정기도 아니고 선풍기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왜 그래도 드림칼이겠습니까? 아! 네, 상수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가전제품을 또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고요. 아, 여러분 옆에 지금 롯데타워처럼 우뚝 솟은 녀석 보이시죠? 바로 LG 에어로타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공기청정기도 아니고 선풍기도 아니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공기청정기처럼 생겼지만 공식 명칭은 공기청정팬? 뭐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유는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외관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오브제 컬렉션답게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이 뭔가 쨍한 색감들, 뭔가 예쁜 디자인 하면서 신혼부부들 하, 진짜 이거 막 갖고 싶어 난리. 공기청정기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UV 기능이 있고 또 온풍 기능도 되고 선풍 기능도 돼요. 근데 이제 버전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공기청정에 기본만 돼 있는 친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기청정에 온풍만 되는 친구가 있고 공기청정에 UV만 되는 친구가 있고 공기청정에 온풍 UV가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다 되는 거 이렇게 네, 돼 있고 이 친구 다 되는 친구는 129만 9천 원 그리고 온풍도 안 되고 공기청정 기능만 되는 친구는 9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에 선풍 기능은 돼요. 외관 자체 뭐 굉장히 이쁘다고 말씀드렸죠. 밑에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 그 친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이렇게 스트라이프 줄로 되어 있는 색깔 자체가 다섯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카밍 베이지 색깔이에요.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이거 외에는 크림 화이트 완전 쨍한 이제 흰색이 있고 네이처 그린과 네이처 레드 우드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처 클레이 브라운 색깔까지 있습니다. 근데 클레이 브라운은 조금 더 여기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 네이처 그린이랑 네이처 레드 우드는 굉장히 포인트 인테리어 될 만한 그런 색깔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깔끔하고 좀 무난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런 베이지나 브라운이나 화이트 쪽을 가시는 게 맞고 아 누가 봐도 내가 좀 플렉스했어요 생각하시고 좀 구입을 하신다면 네, 네이처 그린이나 네이처 레드우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이고요. 외관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우론의 그 우르상크스의 탑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롯데타워도 좀 느낌도 있고 지금 보시면 LG 마크 아래쪽에 LCD 창이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네, 인사도 하고 디스플레이는 하단에 있고 조작부는 또 상단에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하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조작부로 뭐 또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리모컨은 상단에 그냥 좌측면에 그냥 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모드 자체를 계속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한 번 누르면 지금 청정도가 나오죠. 바꿔보면 미세먼지 농도도 보이고요. 또 초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극초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 있고 냄새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무게를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13.8kg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이거 뒤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3등급입니다. 소비 전력이 지금 10단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24W고 터보로 했을 때는 40W예요. 근데 나쁜 것도 아니고 뭐 평균 정도 딱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필터 한번 꺼내볼게요. 나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찾지? 이렇게 다시 열어주고요. 얘 그냥 쑥 빼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에어로타워 V 필터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는 필터 자체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부착형 극세 필터가 여기 앞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털 같은 큰 먼지 같은 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요. 요걸 이제 거쳐서 들어가면 안쪽에 집진 필터가 있죠. 요게 이제 극초미세먼지라든지 뭐 바이러스 같은 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탈취 필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유해가스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필터가 해주고 UV 나노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써있어. 보여? 여기 UV 나노? 아래에 있는 UV 나노가 세균을 99%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바람을 이렇게 또 내주는 거죠. 탈부착도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 이렇게 또 잘 넣어주고
자석으로 맞춰서 닫아줘. 좋아요. 청정 모드를 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모드는 총 세 가지로 됩니다. 집중 청정과 공간 청정, 그리고 다이렉트 청정이 있어요. 일단은 집중 청정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드가 집중 청정으로 일단 갑니다. 이 사우론의 눈, 얘가 좀 열렸어요. 이 가드가 앞에 이런 식으로 오죠. 에어 가드가 오픈되면 아래쪽에서 들어왔던 공기가 정화가 돼서 앞으로 내보내 줍니다. 이게 집중 청정이고요. 공간 청정은 다시 닫힙니다. 에어가드가 다시 닫히죠. 앞을 막아주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넓게 전체적인 공간을 청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가드가 닫혀있다. 그리고 다이렉트 청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없었다가 이제 업데이트된 느낌이에요. 다이렉트 청정으로 가면 이게 다시 이제 에어가드가 열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모아서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리모컨이나 상단 조작부 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LG ThinQ 앱 네, 다운을 받으시면 뭐 새로 또 추가되는 기능들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선풍 기능으로는 네, 11단계입니다. 11단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고 거기에 이제 터보까지 있어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나오게 또 돼 있고요. 또 온풍 기능이 있다고 했죠. 온풍 기능은 10단계입니다. 네. 터보 기능이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도 자체도 16도에서 30도 사이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한번 볼까요? 자, 바람 세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바람 세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단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생각보다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막 이제 완전 이제 여름에 막 강풍을 좀 틀어야 되잖아요. 강풍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10단계까지 가보고요. 오! 오! 좋아요. 이거 잠시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A4용지 한번 대볼게요. 바람 세기는 뭐 이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장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선풍기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터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좋아! 그렇지, 이 정도 바람 세긴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휘날릴 정도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람 세긴지 아시겠죠? 오,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생각, 한 방향밖에 안 돼? 당연히 회전도 되죠. 회전은 좌우로 4단계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45도, 60도, 90도, 최대 140도까지. 140도를 세팅을 해놓으면 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온풍, 아까 10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버튼, 온풍 버튼을 2초 눌러주면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설정 온도가 지금 30도까지 되고 21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조금 낮춰볼게요. 최저 16도부터 최고 3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현재 온도는 21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디스플레이도 주황색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느낌으로 또 나와줍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좋고요. 이 설정들도 정보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실내 온도 습도에 이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온풍을 내고 있다. 지금 1단계죠? 생각보다 따뜻한데 그래도? 뜨겁진 않아요 전혀 여러분. 따뜻한 바람인데요. 요거도 최대 한번 바람 세기를 올려보겠습니다. 터보는 안 되고 10단계까지가 최대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바람 세기 보여드릴까요? 선풍보다는 뭐 조금 약한 느낌은 있지만 맥시멈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야, 이게 진짜 4D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따뜻한 감촉까지 딱 전달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만 느끼네. 뜨거운 바람은 아니고 진짜 따뜻한 바람? 몸 말리기에 좋은 바람? 네, 몸을 뭐 녹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기계는 저는 생소해가지고 신기하긴 한 것 같습니다. 열 식히잖아요. 쿨다운도 자기가 이제 또 해주고 아주 신통방통한 녀석인데 공식 소음이 45dB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까이 대고 소리 들려드리죠? 다른 선풍기들이랑 따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 시끄럽다, 뭐 조용하다라고 뭐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주관적으로는 터보에 이 정도 소음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로타워를 딱 만지고 뭐 사용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기청정 면적이 많이 작습니다. 18.4제곱미터요. 그러니까 방 한 칸? 5평에서 한 6평 정도 공기청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기청정 기능이 빵빵한 이제 원래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용을 하시고 세컨으로는 사실은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사서 나는 이걸로 선풍기도 했다가 겨울에는 온풍도 틀었다가 공기청정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이 뭐 에어로타워만 딱 보지 마시고 뭔가 기능적이나 뭔가 가격적으로 조금 비교해 보실 거라면 다이슨 퓨어 핫앤쿨? 핫앤쿨 섹시! 네, 죄송합니다.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자, 이렇게 오늘 LG 에어로타워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 그러니까 예쁜 걸로는 사실 너무나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 면적이 낮다라는 게 또 가장 큰 단점입니다. 공기청정기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멀티 기능을 쓸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온풍 자체가 막 히터만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가 있는 분들 딱 아이 키 크기 정도 뭐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따뜻한 바람으로 못 말릴 때는 또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뭐 생각도 하고요. 용도에 맞게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전제품이나 이런 IT 제품 분들 네, 좀 계속해서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성훈TV가 더 오래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